디올백 사건을 스토킹형이라고 하는 아주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발상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명품 화장품 세트를 전물 사진으로 보내고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지인은 너무 깜짝 있었네요. 얼른 보제 수는 아시겠지만 일요일 저녁 시간 어떠세요? 아님 월요일은 어떠세요? 월요일 2시 정도는 어떠세요? 기타님. 아, 저는 월요일이 좋습니다. 2시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뵐게요. 사무실 주소는 직원이 알려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그냥 이거는 목적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재형 목사님을 괴롭혀서 빨리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큰 게 아닌가. 디올백 사건을 그동안은 종북과 친북 이런 쪽으로 이념적으로 이제 덮어보려고 꼼수를 썼다가 그게 뭐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스토킹형이라고 하는 아주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발상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또 당사자인 저를 이제 아주 궁지에 몰아넣거나 저를 폄하하고 이상한 어떤 뭐 사이코틱한 사람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김건희 측의 꼼수를 달아볼까 해요. 요번에 그 기사를 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방법이 없구나.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게 이제 2023년에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사님을 초청한 거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영상에서 드러난 모든 행위들, 이게 과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진 사람이 한 행위일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보여주시겠지만 카톡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김건희가 뭐 불안감이나 뭐 공포감을 느끼는 이런 모습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 하다못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뭐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선물을 받습니까? 일단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무조건 목사님을 그냥 괴롭히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불쾌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뭐 불쾌할 건 없고요. 원래 그런 부류인 건 아니까 예상은 했었죠. 그 스토킹이 뭡니까? 1차 접견했던 6월달, 2022년 6월달 카톡 대화. 그때는 샤넬 화장품과 향수가 들어갔던 선물인데 그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스토킹인지. 6월 17일 날이죠. 예. 주중에 연락 주신다 하셔서 기다리는 중이옵니다. 그리고 제가 명품 화장품 세트를 선물 사진으로 보내고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지인은 너무 깜짝 있었네요. 얼른 보제 수는 아시겠지만 일요일 저녁 시간 어떠세요? 아님 월요일은 어떠세요? 월요일 2시 정도는 어떠세요? 티타임. 아, 저는 월요일이 좋습니다. 2시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뵐게요. 사무실 주소는 직원이 알려드릴게요. 서초동으로 가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 상품 백화점 자리랍니다. 월요일로 해놓았는데 시위는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일요일도 일정이 있네요. 그럼 월요일 그 시간으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만남은 보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제가, 어디 스토킹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법률을 읽어드릴게요. 네, 예. 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거는 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장 총칙의 제2조 정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스토킹의 정의에 대해서 스토킹이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중요합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 여기서 어디에 불안감과 어디에 공포감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디올백, 우리가 그 말하는 디올백이 들어갔을 때 2차 접견 때도 이게 어디 스토킹 혐의가 속에 내포되어 있는지 드러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또 예. 역할 극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사님 수석 인사 드리러 가려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지만 핸드백 하나 장만했어요. 여기에서는 김건희 씨가 머리를 쓴 거야. 아, 다른 본인이 직접 나를 들어오라고 말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비서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여기는 예. 비서 역할을 해주십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좀 달라야 돼.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비서님.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을 내보시겠다고 하셔서요. 언제쯤 방문 예정이 가능하실까요? 예, 주초에 오신다고 하셨었어요. 요일은 화요일에서 수요일 오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전 내일도 좋고 수요일도 좋습니다. 여사님 일정에 맞출게요. 여기에 어디 예, 불안감과 공포심. 불안감과 공포심이 있는 내용이 있던가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 이건 김경희 직접이네. 예. 예, 여사님 책 8권과 약주는 잘 받으셨는지요? 너무 잘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예, 책 읽어보려고요. 술도 주셨어요. 시간 내 강의만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간을 내서 예. 강의 만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강의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띄어쓰기를 제대로 안 하니까 예, 헷갈립니다. 예. 시간을 내서 강의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낸 술과 책을 잘 받았다. 예, 예. 그런 얘기고 시간을 내서 최재형 목사의 북한 강연, 통일 강연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해서 이것 말고도 다른 카톡에도 이제 여기는 어수선하니까 코마나 컨텐츠는 어수선하니까 곧 이사 갈 거니까 예. 이사를 가면 관저에서 이제 통일 강연을 사람을 모아서 들어보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언제 할 겁니까? 라고 내가 물어본 거지 이게 뭐 내가 만나달라고 보챈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네. 상대방을 불안감 또는 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없었고 오히려 목사님을 초청해서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들어보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 바로 네. 예, 김건희 여사라고 또 안 하면 또 고발한다며 요새. 예, 네.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여기 어디에서 불안감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그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아마 참, 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그냥 이거는 목적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그 동원해서 최재형 목사님을 괴롭혀서 빨리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큰 게 아닌가. 네.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저를 이제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 보도를 가지고 최민석 대변인이 청년 대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논평을 냈습니다. 한번 논평.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가 스토킹 피의자이고 그걸 받은 김 여사가 피해자라는 논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 챙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더욱이 경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 계획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권의 성역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김건희 여사를 그리 꽁꽁 숨기고 있습니까?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서 국민의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입니다.